퀄티스 문제 쭉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요? 전치사죠. 그렇죠? 전치사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동의 못하는 분위기고요, 여러분들은. 자, 그럼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가 누구한테 줄리한테 무엇을 공을 뭐 한다? 던지고 있는 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누가라 그러죠. 이제 앞으로 얘를 S라고 얘기할 거예요. 주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던지고 있는 중이다. 하다시 덩어리죠. 얘를 보고 V라고 표시합니다. Verb라고 하죠. 하다시. 그 다음에 그러면 줄리에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후입니까? 누굽니까? 누구? 너는 줄리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이답니까? 너는 줄리를 던지고 있는 중이답니까? 그렇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어디로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이니? 줄리에게로 공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공을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총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이 났는데 이 중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될건 누구죠? 줄리에게. 그렇죠. 줄리에게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던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넌 던지고 있는 중이야. You are throwing. 그렇죠. You are thr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공은 뭐예요? Ball. Ball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영어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야 돼요? A ball. 그렇죠. A ball이죠. You are throwing a ball. 너는 공 던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줄리에게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To Julie. To Julie 또는 at Julie 뭐 to 하면 되겠네요. To Julie, you are throwing a ball to Juli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것도 잘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닌자들이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너가 누가? 그가.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그렇죠. 방안에서 그 방안에서 뭐 한다? 달린다. 달린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S죠. 그다음에 달린다 V죠. 그다음에 방안에서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요? 그래서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전치사가 붙어 있을 총세 토막인데요. 전치사가 붙어 있을 때 통합은 방안에서라는 표현이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번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린다. He is running. He is running 해도 되는데요. He runs 해도 되겠죠. 그가 달리는 중이다 아니잖아요. 달린다죠. 달린다. He runs. 맞습니까? 그다음에 어디에서 그방 안에서란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방 안에서 그렇죠. In the room. He runs in the room. 맞습니까? 자, 조금 이따 뭐할 거냐 하면 Julie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다음에 To Julie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볼 거예요. Julie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To Julie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그 다음에 In the room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In the roo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거를 뭐 Where에 대한 대답을 벌써 얘기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로 만들고 He runs를 He runs는 그는 달린다니까 그는 달리니?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그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녀석입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책을 읽는 중이 아니래요. 누가? 그녀가 어디서? 방 그 안에서 방 안에서 무엇을? 책을 뭐 한다? 읽는 중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읽는 중이 아니다. 어디서? 방그방 안에서 무엇을? 책을 책을. 이런 구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는 읽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겠죠. 그녀는 읽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She isn't 그렇죠. She is not reading. 안 되겠죠. She is not reading. 뭐. 얘는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She is not reading 해도 되고, She isn't reading 해도 된다 했습니다. She is not reading. She isn't reading. 뭐둘 중에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음 될까요? 그렇죠. A book이죠. She isn't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그방 안에서 In the In the room. She isn't reading a book in the room.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4번입니다. 나는 스티브에게 공을 패스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내가? 누구한테? 스티브한테. 무엇을? 공을. 뭐 하는 중이다? 패스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스티브에게 라는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그렇죠. 어디로? 스티브에게로. 무엇을? 공을. 그래서 나는 주어. 패스하고 있는 중이다는 we. 하다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패스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시작하겠죠. 나는 패스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passing. 그렇죠. 줄여서 I'm passing 하면 되겠죠. I'm passing. I am passing. 오케이. 그 다음 뭐 할까? 그렇죠. A ball. I'm passing a ball. 그 다음에 스티브에게 Steve. 그렇죠. To Steve 하면 되겠죠. I'm passing a ball to Steve. 그러니까 오케이. 조금 있다가 이건 뭐 똑같으니까 이번에 a b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a ball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부분을 누가 뭐 하니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입니다. 그녀는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다. 누가? 그녀가. 오케이. 누구에게?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뭐한 중이 아니다? 소리치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래서 그녀는이 주어 소리치고 있는 중이 아니다가 그 다음에 소년들에게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래. 어디로?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자 근데 이거 가만 보세요. 교실에 있는 소년들에게. 이거 잘, 가만히 잘 보면. 소년들은 소년들인데, 어떤 소년들이야? 그렇죠. 그 교실 안에 있는 소년들에게죠. 맞습니까? 소년들은 소년들인데, 그 교실 안에 있는 소년들에게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래죠.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다. She isn't shouting.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she is not 했으니까 이번엔 she isn't. She isn't shouting. 오케이. 누구에게? 그 남자 아이들에게. 이 말이죠. 그 남자 아이들에게. At the boys. She isn't shouting at the boys. 자, to는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at은 손가락질 하는 느낌이에요. 2하고 at의 느낌을 조금 뭐 계속 만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at은 뭐 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하는 느낌. 맞습니까? She isn't shouting at the boys. Boys는 boys인데 어떤? 그렇죠. In the classroom. 되겠죠. She isn't shouting at the boys in the classroom.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거 잠깐만 한번 보면요. 저, you are throwing a ball to Julie죠. 그 다음에 he runs in the room이었고요. She is not reading a book in the room. I'm passing a ball to Steve. She isn't shouting at the boys in the classroom. 이렇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6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일찍 또 왔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을 아 그거 숙제? 못했어요? 지금 한턴 좀 해? 좀 다 끝나고 나서 오케이. 조동사니까 공부해왔죠? 조동사요? 네. 복습하고 치는 거야? 무작정 치는 거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입니다. 나는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좋아한답니다. 네. 누가? 내가. 무엇을?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그렇죠. 책은 한 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또 책은 책인데 어떤 특정한 책이 됐죠? 아무 책이 아니죠. 아무 책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책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책이 자기 집에 많은데요. 책꽂이에도 꽂혀있고 바닥에도 막 널브러져 있고 침대 옆에도 막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을 좋아한다? 책상 위에 있는 그렇죠. 책을 그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좋아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주어고 좋아한다가 하다시죠. 그 다음에 책을,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와시죠. 무엇을 책을 이라요. 책상 위에 있는 책을.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로 시작하죠. 제가 좋아합니다. I like. I like.
무엇을? The book. The book. I like the book. 난 그 책이 좋아. 그쵸? The book은 the book인데 어떤 the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그쵸? I like the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자, 이번에도 형광펜 한번 칠해보면 어디에 형광을 칠하면 됩니까? 그쵸? 이번엔 on이죠. I like the book on the desk. 됐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the book on the desk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어이구! The book on the desk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또 7번 칼질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사과를 먹었대요. 누가? 그가. 무엇을? 책상 위에 있는 사과를. 사과를. 뭐 했다? 먹었다. 사과는 사과인데 어떤 사과? 그 책상 위에 있는 사과. 아, 참 6번 안 했는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었냐면 이거 똑같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됐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어떤 것이 뭘 받으면, 꾸밈을 받으면,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다? 아무거나가 된다, 특정한 것이 된다. 특정한 것이 된다. 오케이, 여기에 6번 문장에 더가 붙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가 먹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거를 써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는 특히 좀 써. 연습장 옆에 놔두고. 너무 틀리게 쓰는 게 너무 많았어. 선생님, 일단 가기 전에 이거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시험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쓰는 거 조금, 마찬가지 연습장 옆에 놓고 쓰는 거 조금 연습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하려 그러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자꾸 하려 그러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것도 별표를 해서 거기 클래스 카드에 보면 전체 보기 할 수도 있고 별표만 볼 수도 있잖아. 별표만 보면 이렇게 옆에다 연습장 놓고 하세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는 먹었답니다. 그가 먹었습니다. He ate. 그렇죠. 여기다 S 붙여야 되죠? 아니죠. 그렇죠.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는 그 눈치가 아니죠. He ate. 무엇을 먹었습니까? The apple. 그래서 눈치챘죠. The on apple이 아니고 the apple이죠. The apple은 the apple인데 어떤 the apple? On the desk. 그렇죠. On the desk에 있는 the apple을. 그렇습니까? He ate the apple on the desk. 마찬가지 the apple on the desk라는 대답 듣고 싶다. 자, the apple on the desk 한번 길어봤자.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what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8 속에 들어있던 뭔가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러면 되죠. 그렇습니까? 8 속에는 뭐가 숨어있나요? did. 이제 did가 숨어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형광펜 칠하면 he ate the apple on the desk에는 누가 형광펜? 오. 그렇죠. 이 녀석이죠. 그렇습니까? 8번 칼질하겠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그 남자 만났대요. 누가? 내가. 어디서? 그 공원에서. 누구를? 그 남자를. 뭐 했다? 만났다. 그렇죠. 내가 만난 거죠. 그렇죠. 그 공원에서 라는 말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만났니? 공원에서.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이란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목적격이라 합니다. 목적격일 때는 who도 되고 whom도 돼요. 그러니까 who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m do you like 해도 돼요. 하지만 주격일 때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공원에서 그 남자를 만났니? 얘가 궁금하다. 나는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얘는 훔이 된다 안 된다? 훔은 안 되고 이게 궁금할 때 얘를 그냥 뭐로 바꾼다? 훔. 아 참 미안. 후. 훔은 안 된다. 훔은 안 된다고 생각해놓고 훔이 한 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부엌에서 과자를 아 참 이걸 안 했네요. 그렇죠. 8번 문장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났다죠.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에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 나는 만났어요. I met whom? The man. Where? In the park. Okay. In the park 보다는 at the park의 느낌입니다. At the park. I met the man at the park. In the park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씩 여러분들 익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 수행평가라는 걸 하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꼬투리 잡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인더파크를 쓰기도 하는데 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기서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기서 만났어. 저쪽에 길 건너가서 저쪽에 조금 올라가면 있는 저기서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초롱땡 뭐 땡땡 있잖아. 저기서 만났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S를 쓰는 거예요. 이번에 광패는 누구? S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숙제를 되게 많이 만들어 놨죠. 네. 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9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는 부엌에서 과자를 먹는답니다. 누가? 그들은 어디서? 부엌에서 무엇을? 과자를 뭐 한다? 먹는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앞으로 작문하기 전에 여러분 무슨 시제인지 내가 묻기 전에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맨날 얘기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먹는다네요. 그렇죠. 무슨 시제인가? 현재 시제죠. 그렇죠. 그들이 먹습니다. They eat. 가 eat 한다. 무엇을? 스낵을. 그렇죠. 스낵 해도 되겠고요. 스낵보다는, 그렇죠. 쿠키죠. 그럼 쿠키는 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쿠키. 쿠키. 그 다음에 어디서? In the kitchen. 그렇죠. In the kitchen. 그렇습니까? He eat cookies in the kitchen. 이번에 형광펜은? in이죠. 그래서 in the kitch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물론 뭐 cookies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day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eat cookies in the kitchen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10번 하겠습니다. 칼질. 그녀는 부엌에 있는 소년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는 누구를? 부엌에 있는 소년을 뭐 안다? 안다. 오케이. 약간 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주어 안다가 동사. 부엌에 있는 소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훔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소년? 부엌에 있는 소년.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부엌에 있는 소년은 어떤 아무 소년이 됐어? 특정한 소년이 됐어? 특정한 소년이 되었죠. 지금 막 고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죠. 그녀가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그녀가 알아요. She knows. 그렇죠. She knows. 누구를? The boy. 그렇죠.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어떤 the boy? In the kitchen. The kitchen. 아까랑 똑같은 거 쓰이는데 역할은 좀 다르죠. 아까는 무슨 시고 이번엔 무슨 시다. 마찬가지 형광펜은 1이죠. 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12번까지 풀이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물어봤던 것들 하고 그 다음 계속 또 다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줄리는 사진 속에 있는 남자를 만난답니다. 선 보러 가나? 누가? 줄리가 누구를?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를 뭐한다? 만난다. 아무 남자 됐어? 특정한 남자 됐어? 특정한 남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 그렇죠. 현재죠. 그러니까 그럼 줄리는 안만 길어봤자? 쉬. 그렇죠. 이제 왜 이런 거 왜 물어봤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줄리가 만납니다. 줄리. 그 매치 누구를? 더맨은 더맨인데 언던? In the picture. 그렇죠. 더맨 in the picture. Really miss the man in the picture. 그러니까 사귀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형광펜은 마찬가지 인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맨 in the pictur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줄리란 대답 듣고 싶다. 또 뭐라고 부를래?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12번. 스티브는 공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고 엉뚱한 데 딴 데로 달려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누가? 스티브는 어디로? 공원으로 뭐한다?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티브가 주어.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다시 덩어리. 공원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달려가는 중이 아니니 공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티브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스티브는 뛰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Steve isn't running. 그렇죠. Steve isn't running. 그 공원으로? At the park. To the park. 그렇죠. Steve isn't running to the park. 그러니까 오케이. 왜 to the park죠? 학교 갈 때 go at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오케이, 가만히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까? 나 학교 간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까? 코로 가야죠. 이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죠. 네.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이 있으니까 to the park. 이번에 형광펜은 to죠. 맞습니다. 그래서 to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뭐 스티브가 궁금하다도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보고 쭉 가는데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같은 종류인 것끼리 예를 들어서 일단 1번하고 똑같은 걸 동그라미 치겠다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거 2번 똑같습니까? 그렇죠, 2번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둘 다 무슨 씨 하고 있습니까? 둘 다 어찌 씨 하고 있어. 그렇죠, 뭐가 어찌 씨라고 그랬죠?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어찌 씨란 뭐였더라? When, where, how, why.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로 던지고 있는 중이니? 줄리에게로. 어디에서 뛰니? 방 안에서. 이 둘 다 공통점 where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둘 다 어찌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 the room은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할 수 있나요? 세모해야 되나? 동그라미. 그렇죠. 얘도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찌시죠? 그 다음에 I'm passing a ball to Steve.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어디로 공을 패스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겠죠. 어디로 패스하고 있어? 스티브에게로. 이건 whom이 아닙니다. Where입니다. 또는 뭐라고도 볼 수 있다. To whom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도 되고 To whom도 되고 where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얘 뭐도 되고, 그럼 얘는 뭐도 되고, 뭐도 되겠어? in what도 되고, where도 되는 거죠. 얘도 in what도 되고, where도 되고. 얘 뭐도 되고, to whom도 되고, where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Now, she is shouting at the boys in the classroom. 자, 먼저 여기 있는 s은 동그라미입니까? 세모입니까? 동그라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 짓고 있죠. 전치사는 뒤로 덩어리를 짓는 거죠. 앞으로 덩어리 짓는 게 아니고 뒤로 덩어리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면 얘는 왜 동그라미입니까? 이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덩어리가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where. 그렇죠? 어디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니 그 남자들에게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는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세모죠. 왜 얘는 다릅니까? 얘는 무슨 씨 하고 있습니까? 얘는 어찌 씨가 아니고 무슨 씨 하고 있습니까? 어떤 씨. 그렇죠. 어떤 남자아이들? 교실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 이걸 보고 뭐 나중에 전치사 구라고 한대요. 맞습니까? 전치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는 무슨 씨 되든지 어찌 씨가 되든지 이와 같이 무슨 씨가 될 수 있다? 어떤 씨가 될 수 있다 라고 수업했던 내용이 문장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수업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아니요, 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번에는 전치사가 두 개 있어서 두 개 있고 각각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on 밖에 없고요. 얘는 동그라미인가요? 세모인가요? 세모. 얘는 세모죠. 그렇죠. 왜? 얘는 뭐하고 있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러면 on the desk가 전치사 구조 덩어리죠. 얘 어떤 시 하고 있어? 어찌 시 하고 있어? 어떤 시? 어떤 책? 책상 위에 책. 맞습니까? 그러면 7번 뻔하죠. 동그라미에요? 세모예요? 세모. 그렇죠. 어떤 사과? 책상 위에 있는 사과. 그럼 8번 동그라미에요? 세모예요? 동그라미. 그렇죠. 어디서 만났니? 공원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라서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계속해서 지금 where에 대한 대답만 주로 나오는데 when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at 5 이런 거죠. 5시에. 그 다음에 by bus가 뭐예요? by bus. 버스를 이용. 버스를 타고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6번. it's for you. this gift is for you.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for you. Why?
전번에 그런 얘기 해서 친구랑 같이 민구상 와가지고 갑자기 5,000원짜리 초콜릿을 산다. 같이 친구랑 같이 마트에 가서 5,000원짜리 초콜릿을 산다. 친구가 이렇게 비싼 거 왜 샀어? 왜 사는 거야? 널 위해서. 어? 왜 샀다고? 널 위해서. 나? For you. 그때 for you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For도 전치사지. 왜 샀다고? 널 위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전치사들이 when, where, 지금 where만 자꾸 나오고 있길래 그럼 딴 건 안 되는가 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when, where, how, why 다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y eat cookies in the kitchen은 당연히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he, she knows the boy in the kitchen은 boy는 boy인데 어떤 boy? 부엌에 있는 boy. man은 man인데 어떤 man? 사진 속에 있는 man. 그쵸. 그 다음에 스티브는 뛰는 중이 아니다. 어디에서 그, 아, 어디로? 그 공원으로. 웨어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어찌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물어보기로 했던 것들 한번 진짜로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줄리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게 물어봤죠. 그쵸? 그럼 줄리란 대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where? 그쵸. 줄리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누구에게 whom. 내가 던지는 중이지. 내가 누구에게 whom. 내가 던지는 중이지. Throwing... 누구에게 내가 던지는 중이지. whom am I throwing. 무엇을. Oh. a ball. 자, 앞으로 날라간 건 to 줄리가 날라간 거야? 줄리만 날라간 거야? 줄리. Whom am I throwing a ball to? 누구에게 내가 공을 던지는 중이지? 라고 묻고 싶으면 이 to는 자, 이게 궁금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whom이 돼서 앞으로 날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 are throwing은 am I throwing? 이라는 묻는 문장 됐죠?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던지는 중이지?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오죠? 공을. 얘는 남아있잖아. 얘는 남아있어야 되겠죠. 얘, 만약에, 아이고, 얘, 너 일로만 내고 여기로 가세요. 됐습니까? 얘를 만약에 안 썼다. 그럼 어떤 문장? 틀린 문장.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줄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투 줄리가 궁금하다. 그럼 이번에는 얘가 같이 날아가죠. 저 뭐가 돼서 날아갑니까? Where. 그렇죠. 얘 where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내가 던지는 중이지? Am I throwing a ball? 자, 이 투는 같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where am I throwing a ball? 해도 되고 whom am I throwing a ball to?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뭐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am I throwing a ball? 아, ball을 하면 안 되지. What am I throwing to Julie. 이렇게 묻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궁금해. 그렇죠. Who is throwing a ball to Julie? 줄리에게 누가 공 던지고 있는 거야? Who is throwing 되는 거죠. Who is throwing a ball to Julie?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in the room이 궁금하다 그랬죠. 그렇죠. In the room이 궁금하면 뭐라고 시작하면 돼? Where? 그쵸. Does he run? Does he run? 그게 어디에서 달리기를 합니까? 어디에서? 아랫집에서 전화하고 있죠. 그니까? 진짜? 왜? 뚱이 많이 해봤잖아. 다섯 살 때. 안 해봤어? 다섯 살 때. 어. 기억이 잘 안 나? 다섯 살 때 뭘 뚫었지? 뭐 했는 거? 벽을 뚫었다. 벽을 뚫었다. 영화 찍었구나. 집에서 그랬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he가 궁금하면 뭐라 하면 됩니까? 누가 방 안에서 달리기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o runs in the room?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방 안에서 누가 뛰는 거야? Who runs in the roo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마치 문법적으로 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궁금할 땐 몇 인칭 단수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죠? 그 다음에 She's not reading a book in the room. 이제 좀 쉽죠? In the 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In the room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ere?
where. 그 다음에 isn't she, isn't에 not 들어있죠. reading a book. 그녀는 어디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니. 좀 이상하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해서 where isn't she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이번엔 스티브가 궁금하면, 스티브만 궁금하면, 그렇죠. who, whom. 그 다음에 넌 던지는 중이니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 whom. 너는 던지는 중이니, 그렇죠. are you passing. 아, 던지는 중이니, 전달하는 중이니, 무엇을, about 하고, 또 살아있네, to. 그렇습니까? 이거 살아있어야 돼요. whom am I throwing about, 아, passing about to. 근데 to Steve였으면, to Steve였으면 얘는 뭐로 바뀌고? where. 그렇죠. where로 바뀌고. 그 다음에 where 속에 뭐 있다? where가 얘기하죠. 저 끝에 있는 to한테. where가 저 뒤에 있는 to한테 얘기하죠. where가 저 뒤에 to한테 뭐라 그래? 야! 내 안에 to 있다. 그렇죠. 너 있다. 그렇죠. 어? 그렇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미안합니다. 그렇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she's shouting at the boys in the classroom. 그러면 the boys at in the class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the boys in the classroom. 그러면 the boys in the classroom은 뭐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who가 되는 거죠. whom. 그래서 whom isn't she shouting at. 근데 이게 다 궁금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isn't she shouting. 그러니까 잘 안 해요. the boo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The book on the desk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I like it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 뭐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he book on the desk. 그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누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좋아하지?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o likes the book on the desk? 그러니까 선생님 귀찮지만 이거 자꾸 바꿔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귀찮죠 이거. 그렇죠. 근데 수행평가에서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꼬투리 잡습니다. 이거 왜 궁금했는데 왜 못 말했어? 여러분들 뭐야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패턴 영어 많이 했죠? 네. 거기서 여러분들 물음표 안 하면 내가 맞다 했어요? 틀렸다 했어요? 틀렸다.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이 약간 착했고, 그만큼 착해져가지고. 근데 뭐 틀렸다 하는 거나 세모하는 거나 어차피 뭐 숙제는 똑같죠. 그렇죠. 저희 봐, 솔직한 반응. 네, 그렇죠. 뭐. 뭐가 달라요. 숙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채점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물음표 같은 것도 문장의 주요 성분입니다. 왜? 지금 수행평가 치고 있는 학생, 왜?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니네 학교 좀 이상해. 도서관 안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the apple on the desk. 안만 길어봤자 what. 그렇죠. it.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먹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apple on the desk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what? 그가 먹었니? did he eat? 그렇죠. what did he eat? 그가 뭐 먹었어요? he ate the apple on the desk. 그러면 he가 궁금해. 그러면 자 책상 위에 있는 상관 누가 먹었어? 내 건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그렇죠. who ate the apple on the desk? 여기다가 또 이러지 마세요. 과거입니다. 누가 먹었어? Who ate? Who ate the apple on the desk? 되겠고요. 그 다음에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나는 그 남자를 공원에서 만났다. 그러면 너는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났니? 그래서 at the park는 뭐로 만들어서 집어던지고 where?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만났었니가 되겠죠. 어디서? where? 넌 만났니? did you meet? 그렇죠. did you meet? 누구를? the m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ere did you meet the man? I met the man at the park. 그 다음에 they ate cookies in the kitchen. they eat cookies in the kitchen. 좀 쉽습니다. 그렇죠. in the kitchen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in the kitchen은 where? do they eat cookies? cookies가 궁금하면 What do they eat in the kitchen? 안 되겠고. They가 궁금하면
후 그렇죠. Who eat cookies in the kitchen? 이렇게 하면 딱 틀리기 딱 좋죠. 그렇죠. 그렇죠. 동의가 전문이야 이건. 그렇죠. Who eat cookies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누가 쿠키 먹는 거야? 이거는 3인칭 단수 치고 한다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they eat이었지만 who로 바뀌었을 때는 he, she인 것처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She now the boy in the kitchen. 그러면 the boy in the kitchen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the boy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그 남자 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o. 그렇죠. Whom. 그 다음에 그녀는 아니? Does she know? 그렇죠. Whom does she know? 그녀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She knows the boy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남자아이는 알고 지내는 사이야. 네, 그 다음에 the man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그 남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죠 위에 거랑. 그래서 the man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있는 그 남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om 그 다음에 meet 속에 뭐 들어있죠? whom does Julie meet? Julie meet 누구를 만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the park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re isn't Steve running? 아, Steve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우, 너무 자세하게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모자라네. 오케이. 그래도 뭐, 자가 하면 되죠, 뭐. 됐습니까? 이러다가 잠깐 끊고, 뭐 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러겠죠. 제가 그렇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브는 공원에 있는 그 남자에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누가? 스티브가 어디로? 그 남자에게 뭐한다?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티브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Steve is running. Steve is running.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네요. 어디로? 그렇죠. To the man은 man인데 어떤? In the park. In the park 안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 남자 가만히 있죠. 그래서 뭐? To the man at the park. Steve is running to the man at the park. Steve is running to the man at the park. 공원에 있는 남자라면. Steve is running to the man at the park. 그 다음에 또 칼질 누가 브라이언이 어디서 공원에서 뭐한 중이다 걷고 있는 중이다. 브라이언 안만 길어봤자 그니까 브라이언이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Brian is walking. Hey,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그렇죠. At the park. Brian is working at the park. 어 자리가 없어? 자, 더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되었네. 요거 16번까지 할게요. 제니는 방 안에서 웃고 있는 중이 아니다. 미치지. 뭐. 제니 말고 딴 사람이 뭐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스마일 아닙니다. 소리 내서 웃다는 뭐였어요? 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제니는 웃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제니 isn't laughing. L-A-U-G-H-I-N-G 그 다음에 그 방 안에서 In the room 어? 선생님 이거 at the room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상자처럼 생긴 공간 있죠? 그렇죠.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천장도 있는 거 그런 건 뭐 쓴다? In 됐습니까? 좀 넓은 공간도 in 있습니다. 구미에서 In 구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교실에서 공을 차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차고 있는 중이다. You are kicking. Kicking what? The classroom. What? A ball. A ball. You are kicking a ball. Where? In the classroom. You are kicking a ball in the classroom. 넌 차는 중이다. 무엇을? A ball을. 어디서? In the classroom. Where am I kicking a ball? 내가 어디서 공 차고 있지?
선생님, where am I kicking a ball? Hey teacher, where am I kicking a ball? Are you crazy? Follow me. 됐습니다. 오케이, 7부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면 이제 중1 올라가서 못할 수가 없어. 묻고 답하는 거. 못하면 더 가르치면 되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